안녕하세요. 정치가 왜 이래 TV입니다. 질질 끌어왔던 윤미향이의 1심 판결에 많은 국민들이 허탈감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정말 가관이네요. 얼마나 억울했겠냐면서 윤미향이한테 미안하대요. 거기다가 검찰 조롱하는 글까지 보태면서 우리를 또 열받게 하네요. 자, 이재명이 글 한번 볼까요? 8개 혐의 징역 5년 구형, 2년 반 재판 후 7개 무죄, 1개 벌금. 무죄 받았다는 거 엄청 강조하네요.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 볼의 유미. 자,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네 재판이나 잘 받아라. 진짜 오지랖하고는. 자, 이재명의 논리에 따르면 착한 윤미향이를 위안부 파리로 몰아버린 게 검찰과 가짜뉴스 탓이었다는 뭐 이런 소린가요? 괜히 편들진 않았을 테고, 검찰이 윤미향이를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지적을 하는 거고, 이거는 다시 말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우회적으로 비판을 한거 이거죠. 천문학적인 금액의 개발 특혜 이익을 사기꾼 몇 놈한테 몰아주고, 지 측근들 시켜가지고 그 놈들한테 정치자금 요구해서 받아 처먹은 증거와 진술이 전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의 보복이니, 검찰 독재 정권에 포가되니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온 이재명이한테, 이번에 이 윤미향 선고는 진짜 단비 같은 소식이죠. 자, 윤미향 재판부는요, 유죄로 보기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자, 한번 자세히 볼까요? 윤 의원은 계좌로 모집한 자금을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해 이력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횡령을 했다. 공과 사를 명확히 구별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누구보다 후원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 그러면 처벌을 똑바로 했어야지. 그쵸? 그런데 상당 부분은 정대협 활동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횡령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아휴, 이 외의 혐의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을 했다. 한마디로 검찰의 부실 수사 탓에 제대로 판결을 하기 어렵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때의 검찰이 수사를 잘 했을 리가 없죠. 그때가 언제예요? 2020년의 검찰이잖아요. 다시 말해, 문재인 정권 하의 검찰. 이 검찰이 진보운동의 상징이었던 위안부 시민단체 대표를 기소하고 싶었을까요? 문재인 검찰이 여론에 등 떠밀려서 한 거죠. 김명수 재판부 또한 너무 편파적인 태도를 보이죠. 1심 선고가 무려 2년 5개월 만에 이루어졌어요. 대개 민사소송 재판이 기소 후 6개월 이내래요. 근데 무려 2년 5개월, 4배를 더 질질 끈 거죠. 아, 이렇게 하기 싫은 수사에, 하기 싫은 재판에, 뒤늦게 윤석열 검찰이 투입돼가지고 보강수사해서 2심 선고 형량이 높아진다고 해도 대법까지 질질 끈다면? 자, 우리의 윤미향 의원님은 내년 4월까지 국회의원 임기를 무사히 마칠 가능성이 99.9%네요. 자, 본인도 본인의 운명을 직감하는지 실실 쪼개고 있어요. 웃음이 주체가 안 되지. 그래. 윤미향의 횡령, 배임, 사기 관련 기소 대상 액수는 무려 55억 원이에요. 이돈 가운데 자신과 가족 등을 위해 사적 용도로 빼돌려 쓴 금액이 상당할 거라고 봤고요. 가난한 위안부 단체 대표가 주택 등 부동산 증식을 했고, 딸을 미국 음대로 유학을 보내고, 이런 횡령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황 증거들이 있었죠. 자, 그 중에 갈비 사 먹고, 마사지 받고, 이런 것들까지. 거기다가 우리들은 이용당했다 라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도 있었고요. 아니, 이렇게 파도 의심스러운 상황만 나오는데, 총 55억 원중 겨우 1,700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이 돼가지고 벌금 1,500만 원이면 끝. 정말 웃기죠.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사실만으로 죄를 입증하기 어렵고, 다양한 목적으로 모금했으므로 정대협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됐다면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참, 재판부의 얘긴데요. 이게 뭔 멍멍이 소리래요? 아니, 남의 돈 쓰는 기관에서 영수증 첨부는 의무 아니에요?
앞으로의 활동에서 더 도움을 지원받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의 투명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기를 쓰고 준비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이 판결대로라면 앞으로 시민단체들은 후원금이나 정부 지자체 보조금 가지고 영수증 없이 뭔 짓을 하고 다녀도 다 괜찮은 거예요. 어디 가서 비싼 술을 처먹고 다니든, 부동산 투기를 하든, 아니면 저기 저 세월호 시민단체 같이 지원금 가지고 북한 찬양 세미나 열고 펜션 여행을 가도 아무도 뭐랄 사람이 없는 거. 시민들이 할머니들 위해서 쓰라고 모금한 돈을 할머니들한테는 안 쓰고 지 배불리는 데만 쓴 윤미향. 그녀에게서 이재명의 냄새가 나네요. 어쩜 그렇게 똑같은 것들끼리 몰려다니는지. 유유상종.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어요, 진짜. 자, 이거 보세요. 할머니들 밥 사드릴 돈은 없고, 안성에 집살 돈은 있고, 남의 돈으로 펜션 장사해서 재벌 되겠다. 이 나쁜 X야. 그런데 반성도 없이 항소한답니다. 무죄 받은 거 무지하게 강조하면서. 명예 회복하고 싶다는 건데, 에휴, 윤미향. 너한테 명예랄 게 있니? 정의연 사태 한참 보도되고 있을 때, 이런 기사 본게 생각이 나요. 자, 시민단체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가지고 국민들의 기부가 줄어든다고. 그때 기사 한번 가져와 봤어요. 7년 차 은행원 A씨의 말인데 어떤 고객이 기억에 남는데요. 이 고객은 5천원부터 3만원까지 쭉 20여 곳의 단체에 자동이체로 기부를 하고 있었는데 일괄로 자동이체를 해지해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왜? 자신이 후원하는 단체들이 회계를 투명하게 하지 않아서 불만이라고. 특히 정의기억연대 사태가 빚어진 이후 비슷한 고객들이 은행을 많이 찾는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기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인 거죠. 내가 내는 후원금들이 제대로 쓰이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다. 경제도 안 좋아져서 예전보다 일자리도 불안하고 나 하나 살기도 팍팍한 세상인데 가끔씩 주변에서 남 좋은 일 그만 시켜라.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기운이 확 꺾인다. 자, 이재명, 윤미향 포함 이 민주당 것들의 가장 큰 죄는 우리 사회에 자꾸 불신의 씨앗을 심는다는 거예요. 갈라치기 하고, 서로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고, 물어뜯고, 단결이 안 되는 국가를 만드는 거죠. 이로 인해 피해보는 건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겠죠. 그럼 이익은? 이 모든 사단을 일으킨 악마들이 보겠죠? 오늘 영상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